지키러 왔다. 쌈꼬치 숨을 쳐보자. 춘향하는 크게. 춘향아. 옳지, 옳지. 그러면 됐지. 이제 잘하십니다. 됐어, 이제. 100점이다, 100점. 예, 이 정도면 뭐. 장모님이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면 제가 한 곡을 불러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장모님에게 칠갑산 입력을 한번 내가 딱 불러드릴게. 여기 딱 입력을 잘해보세요. 칠갑산. 그렇죠. 미연. 요거를 하면 이제 칠갑산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곡을 불러드릴게요. 이제 장모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칠순 때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게. 나오네요. 못할 거야. 아, 뭐야? 뭐야? 무슨 말이에요? 어, 뭐야? 콩 거기. 어때? 무서워, 무서워. 얼굴이 좀 두꺼우신가 봐요, 네. 선생님. 지금 뭐 어머니가 밥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총각 때도 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왜냐하면 아. 객지 생활을 하니까 밥을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순수하게 목적이. 지금도 계속. 네, 근데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동생도 데리고 와요, 객지 생활을 하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아유, 내가. 아름다운 형제다. 근데 저희. 아, 오늘 저 함서방님 자꾸 보니까 진짜 슈퍼맨 닮으셨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안경 쓰고 있을 때 그 슈퍼맨 있잖아요. 네. 닮으셨어, 슈퍼맨. 아, 출근하는 슈퍼맨. 네, 슈퍼맨은 하관이 넓지 않나요? 슈퍼맨이 훨씬 잘생겼어요. 아니, 잘못되는 거지. 아니, 저게 저희가 인물을 진짜. 아, 인물은 나요. 인물은 누구 같다고요? 아, 우리 남편이 낫지. 그분은 영화 배우 아니에요. 아니, 배우는 무조건 내신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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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서 김수현 씨가 그 슈퍼맨을 닮았다고요? 누가요? 아니 정말 어이없는 소리 하시네. 어이없는 소리. 어이없는 소리 하시네. 아까 함서방하고 안 닮았어요? 예, 네, 안 한다고 안 닮았어요. 안 닮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최정임 씨랑은 이렇게 장 보러 같이 다니세요? 혼자 조선시대 사람이 확 가버리면은 제가 뒤쪽에서 뭐 짐 팍 이렇게 들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끌게 했는데 딱 끈 지도 뭐 몇 분 안 됐어요. 들어가서 끌자마자 한 분이 알아보시고 세상에 박사님을 카트를 끌게 하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제가 나쁜 X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처럼 박사님, 애기처럼 가리네요. 박사님 이렇게. 나는 너무 부러워. 나는 마트 같이 가주는 남편, 네. 백화점 같이 가는 남편. 나 다시 태어나면 꼭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로. 같이 안 가요. 뭐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먹는 거 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같이는 안 가요. 저희는 마트 정말 진짜 자주 가거든요. 한번 가면은. 2시간씩 걸리고 왜냐면 화장실 미터 계산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장 자주 봤고요.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랑 자주 봐요. 근데 마트에서보다는 재래시장 자주 가요. 재래시장? 거의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막 흥정이 되니까. 흥정이 되니까? 네. 근데 아빠도 이거.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 아, 네. 그러게요. 제가 몇 살 때 결혼하셨나요? 저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네, 한국 나이로 26살이에요. 26살. 네. 저는 46살이었어요.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나 많이 늦었나 본데? 나 늦은 줄 알았는데 많이 늦었네? 아니 그만큼 인생 되셨었나 봐요. 아이 존경합니다. 왜 갑자기 존경을 해요? 많이 즐기셨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것 다 하셨나 봐요. 그나저나 우리 함서방님 노래는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함서방님 노래 좀 들려주세요.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그럼. 콩밥맨은 안 왔네야.
대적 삼이 흠뻑 쳐.